자, 2018년 7월에 고3 학평 때 나왔던 2점짜리 보기 문제, 이거 풀 건데요. 이거 풀기 전에 요 앞에 문제, 이 내용일치 문제 풀면서 지문을 어느 정도 좀 읽어 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로 들어갈 텐데, 아니면은 이 다음 문제 이것까지 풀고 나서 이걸 풀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얘보다 앞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을 풀면서 어느 정도 독해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발문을 보면, 뭐라고 써져 있지? 윗글에 광전자 증배관을 바탕으로 보기에 UV 트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추론의 영역보다는 이것 역시도 좀 내용일치적인 측면이 더 높을 거예요. 그리고 2점짜리 보기 문제이기도 하고요. 광전자 증배관이라고 하니까 이걸 찾아보면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 2문단이 광전자 증배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건 2점짜리 문제니까 요한 문단을 떼고 볼 겁니다. 떼서 붙여볼게요. 이거 너무 큰데? 그리고 안 되면 다른 부분을 봐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이 문단 이렇게 붙여봤고요. 그리고 문제도 이렇게 붙일게요. 자, 이제 펜을 켜고 풀어봅시다. 사실 이런 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기술 내용이 나와가지고 어렵게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지. 사실상은 뭐 똑같습니다. 일단 보자. 자, 일단 보기부터 볼게요. 자외선 불꽃 감지기의 센서로는 뭐 UV 트론을 주로 사용한다라는데, 봐봐요. 여기 자외선 불꽃 감지기의 센서 똑같죠? 그리고 자외선이 뭐이 UV 트론의 유리관을 통과해 음극에 도달하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자가 방출된다. 이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딱 보니까 둘다 읽어줘야 돼요. 그쵸? 왜냐면은 이 UV 트론, 자외선이 이 UV 트론의 유리관을 통과하면 일어나는 그런 일들, UV 트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광전자 증배관 을 바탕으로 뭐 요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걸 읽어볼게요. 광전자 증배관은 결국은 이 문제는 이 문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문제인 것 같죠. 광전자 증배관은 뭐 진공 상태 유리관으로 이런 유리관이 있는 거죠. 음극, 양극 그 사이에서 2차 전자를 방출하는 전극인 다이노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음극에 도달하면, 여기가 음극이냐? 여기가 양극? 여기가 양극이면 어디가 음극이야? 광전자, 음극 표면에서 광전자가 방출되는데 여기가 음극인가? 여기가 양극인가? 그리고 이걸 다이노드라고 했으니까 이 아래도 다이노드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가 음극, 여기가 양극,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다이노드 등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음극 표면에서 광전자가 이렇게 방출이 된대요. 이걸 보면서 힌트들을 완벽하게 여기 써져 있는 그림이랑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힌트들을 가지고 짜맞추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가 양극이니까 여기가 음극일 것이다. 그리고 이 사이에 다이노드가 있다. 광전자가 음극에서 이렇게 방출이 되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찾는다라기보다는 짜맞춘다는 게 맞겠죠. 이 광전효과가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광전효과가 이렇게 1번이라고 해봅시다. 이를 광전효과라고 한다. 방출된 광전자는 집속 전극에 의해 가속된 후 제1 다이노드에 충돌한다. 제1 다이노드에 충돌하는 걸 2번이라고 해보면 여기겠죠. 제일 처음 충돌하는 곳. 그리고
여기에서 충돌에 의해 보다 많은 전자, 그대로, 여기 두 개가 방출되는 거죠. 하나가 충돌돼가지고. 그리고 제2 다이노드의 3번, 충돌한다. 이런 순서대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점점점점 늘어나겠죠. 거의 2배수로 늘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그림에 따라서는 뭐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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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이 되면 이 처음에 나왔던 하나의 광전자가 여러 개로 증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극으로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광전자가 증배하는 유리관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광전자 증배관인가 보네요. 그래서 엄청 증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빛이, 아주 미약한 빛이 이 안에 들어와도, 입사를 하여도 상당히 큰 신호 전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요.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자외선 불꽃 감지기는 어때요? 미세한 자외선이라도 엄청 크게 확 증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감지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UV 트론을 읽어보면 이 자외선이 UV 트론의 유리관을 통과하여 음극에 도달하면 광전 효과에 의해 전자가 방출한다. 방금 전에 광전자 증배관 이해했던 것만 바탕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특별히 어려울 게 없죠. 똑같아요. 그쵸? 이것은 양극에 도달할 때까지 유리관 속을 채운 가스 분자들과, 이게 다른 점이죠? 유리관 속을 채운 가스 분자들과 충돌하며 2차 전자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반복으로 큰 전류가 발생하는 거죠. 뭐가 달라요? 얘는 광전자 증배관은 가스 분자가 아니라 다이노드에 충돌하는 거죠, 광전자가. UV 트론은 뭐예요? 전자가 방출되고 이 전자가 양극에 도착할 때까지 이 안에 있는 가스들과 계속 충돌을 하면서 큰 전류를 발생하는 거죠. 2차 전자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면서 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이걸 바탕으로 이제 옳은 거 그른 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보면은 광전자 증배관은 전자를 증배할 때 뭐였어요? 광전자를 사용하는 거죠. 광전자와 다이노드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가스 분자를 활용하는 거죠. 가스 분자. 아, UV 트론이 가스 분자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광전자 증배관은 광전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이노드를 사용한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얘는 맞고, 2번. 광전자 증배관과 달리 UV 트론은 음극에서 방출된 2차 전자를 활용하여 불꽃의 파장을 감지하는군이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 뻔하잖아요. 이거는 그거잖아. 음극에서 방출된 2차 전자는 없죠. 음극에서 방출된 2차 전자는 없어요. 이거 여기에서 그대로 설명을 해볼까요? 불꽃의 파장을 감지하는 것도 이게 뭐, 자외선 불꽃 감지기의 역할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제껴두고, 음극에서 방출된 2차 전자가 아니고, 음극에서 전자가 방출되고, 이 전자가 가스 분자와 충돌해서 2차 전자를 발생시킨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음극에서 방출된 2차 전자는 음극에서 방출되는 게 아닙니다. 2차 전자는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가 유리관 속의 가스 분자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답이다. 나머지 세 녀석도 비슷하게 하면 되죠. 광전자 증배관과 UV 트론은 둘 다, 이 2번 선지 보니까 이거네. 그 사이에서 2차 전자를 방출한다라는 말이랑 여기랑 더해 섞어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내용일치 문제였고요. 3번도 보면은 전자의 충돌 과정. 방출된 전자가 가스 분자와 충돌하면서 큰 전류를 발생. 여기서도 광전자가 다이노드와 충돌하며 큰 전자를 발생시키는 거죠. 4번. 둘다 광전 효과를 활용하여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시키는군. 그러니까 광전 효과가 뭔지. 뭐예요? 빛이 입사하여 광전면인 음극에 도달하면 음극 표면에서 광전자가 배출되는 것이 바로 광전 효과다.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광전 효과에 의해서 말하고 있죠. 맞고요. 5번 선지. 광전자 증배관과 UV 드론은 모두 전자를 증배함으로써. 그쵸? 증배가 뭐였어요? 결국 여기서 부딪혀가지고 늘어나는 게 증배라 그랬죠. 증배, 증배, 증배. 결국은 증배된다.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서도 가스 분자와 충돌하며 다량으로 발생시킨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증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도 맞다. 훨씬 간단하게, 사실은 훨씬 더 간단하게 풀수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봤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